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신기하죠.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을 찍고 있는 친구입니다. 지금 그냥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 원래 여기 카메라를 이용해서 대부분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웹캠으로 촬영한 화면입니다. 어떤 제품이냐면 인스타360에서 새로 나온 링크2C랑 링크2라는 웹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이 링크2C고요. 요 제품이 링크2입니다. 링크2 같은 경우는 전작인 링크1처럼 이렇게 짐벌이 달린 모델이고, 링크2C 같은 경우는 요 짐벌 없이 여기 이 모듈명에 똑 떼가지고 제공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짐벌이 있냐 없냐 그 차이만 있고 나머지 화질이나 이런 기능적인 부분은 똑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요 링크2C를 기본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화질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제일 높은 웹캠들 라인업들도 다 써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화질적인 측면으로는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 화질의 가장 근원이 되는 센서 같은 경우는 2분의 1인치 센서가 들어갔어요. 사실 센서 사이즈로만 봤을 때는 보통 웹캠들보다야 훨씬 큰 센서 사이즈긴 하지만 그래도 그 플래그십 라인업들에 들어가는 큰 센서들에 비해서는 작은 센서 아니냐 할 수 있어요. 센서 크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센서 자체의 품질은 크기가 똑같다고 해서 동일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 회사의 기술력에 따라서 동일한 센서 크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화질 차이가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큰 사이즈 센서들을 하고 비교했을 때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꿀리지 않다기보다는 제 기준에서는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이 카메라의 생자 원본에 다른 보정 안 거치고 제가 사용하는 런 몇 개만 이용을 해서 톤 보정만 조금 해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후편집이 아니고요. 지금 녹화하는 화면이 이거 이 상태예요. 제가 이거 웹캠 처음 딱 켰을 때 진짜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이 화면 뜬 게 뭐지? 이전에 카메라 틀어놨었던 그 화면인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니에요. 이 웹캠이야. 그래서 뭐지? 왜 비슷하지? 해가지고 처음 딱 켰을 때 굉장히 놀랬었는데 화면 보정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계속 만지다 보니까 훨씬 더 퀄리티도 더 좋게 보이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품질적인 부분에서는 딱히 불만이라고 할 부분이 없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화질적인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이 웹캠이 센터부 화질은 잘 나오는 제품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되는 제품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근데 그거를 따라와도 여기 외곽부 있잖아요. 외곽. 그러니까 주변부 화질까지 이 정도 퀄까지 나오는 제품이 진짜 없습니다. 거의 보통은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화면 전반적으로 품질 자체가 다 좋기 때문에 근데 전 개인적으로 만약에 후속작이 나온다면 1인치 센서 달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인스타360이 이미 액션캠 라인업에는 1인치 센서 달고 나오는 모델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1인치 센서가 들어가면 부피도 커지고 뭐 발열도 생기고 가격도 더 비싸지고 할 수 있지만 이제 화질적인 부분을 조금 극한으로 올리고 싶어하는 약간 카메라는 가기 쉽고 좀 간단하게 쓰고 싶은데 화질을 좀 더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유저층들 그걸 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기준에서도 화질은 충분히 많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 친구가 4K에서는 30프레임까지 구동이 가능하고 FHD에서는 60프레임까지 구동이 가능한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4K 30프레임 화면이고요. 이게 FHD 60프레임하고는 화면 품질적인 차이가 좀 있거든요. 양쪽 비교를 한번 보시면 품질적인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지금 4K 모드에서는 살짝 딜레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뭐 모니터링이 힘들거나 막 그런 수준은 아니긴 한데 딜레이가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걸 만일에 완전 딜레이를 거의 없애서 쓰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FHD 모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FHD 모드로 쓰시면은 선예도나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질 수도 있어도 손캠이나 이런 목적으로 쓰기에는 이 FHD 60 모드가 훨씬 더 괜찮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HDR 촬영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HDR 촬영은 굳이 안 켜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HDR 촬영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환경보다는 좀 빛이 극명하게 차이가 심하게 나는 그런 환경에서 쓰는 게 좋은데 지금은 전면 조명이 있는 환경이라서 한번 켜볼게요. 지금 이게 HDR이 켜진 환경입니다. HDR이 켜지면은 노출을 아예 수동으로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순전히 자동으로 설정되는 화면으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피부톤은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HDR을 키면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어색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HDR 촬영이 일반 촬영이랑 다르게 한 번 찍는 촬영이 아니고 이게 제가 알기로 어두운 거랑 밝은 거랑 촬영을 같이 해가지고 그걸 섞어서 하는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HDR 촬영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아마 노이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일반 촬영에 비해서 안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좀 대비가 큰 환경? 대비가 큰 환경? 조명을 그냥 꺼볼게요. 이게 일반 촬영이거든요. 이게 일반 촬영이고 이게 HDR 촬영이고 그냥 어둡게 할 때는 일반 촬영이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빼고 해볼까요? 이거 아예? 밑에 하부의 조명. 하부에 지금 초록색 LED가 책상 밑에 나오다 보니까 그거 빼고 지금 모니터에서 나오는 밝기만으로 이 정도 퀄이면은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은데? 뒤에 이것도 꺼볼게요. 정면을 밝은 화면으로 만일에 바꾸면은 이런 느낌. 그냥 모니터에서만 나오는 빛으로도 요 정도 퀄리티를 보여준다. 근데 이제 이런 노이즈 생기는 건 당연히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사실 웬만한 카메라로 찍어도 이 정도 밝기에서는 노이즈 올라옵니다. 밝기 강제로 ISO로 올리려면은. 근데 모니터 빛으로만 나오는 이 얼굴의 디테일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괜찮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시는 환경 자체가 웹캠을 쓸 때 그냥 조명 같은 거 안 틀고 뭐 방에 등만 켜놓고 그렇게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환경에서도 이런 퍼포먼스를 뿜어내 줄 수 있다. 지금 색온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수동으로 조절했는데 이게 오토거든요. 오토로는 색온도가 살짝 좀 높게 잡히는데 원래 색온도 잡히는 게 이게 맞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 촬영하거나 할 때 색온도를 이런 식으로 조금 낮게 잡고 씁니다. 제가 원래 촬영을 그렇게 해서 그 톤에 맞춰서 지금 낮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추면은 진짜 별로 설정 건든 것도 없어요. 지금 색온도 건들고 그냥 노출 수동으로 바꾸는 게 끝입니다. 뭐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토포커스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그냥 손으로 해볼까요? 손으로? 짜잔. 빠르죠? 엄청 빠르죠? 아니, 보통은 웹캠을 사용하면 오토포커스가 아예 빠진 제품들도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오토포커스 기능이 오히려 포함되어 있으면 오토포커스가 막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토포커스를 지원은 한다고는 하지만 진짜 정말 구린 오토포커스라서 오히려 수동으로 픽스시켜두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제품은 굉장히 빠르게 오토포커스를 잘 잡아준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포커스에 관한 신경을 딱히 안 쓰셔도 된다. 그리고 전작 때도 있었던 기능이었는데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신기하죠? 그리고 손 이렇게 딱 하면은 얼굴 추적됩니다. 이거는 짐벌이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프레이밍 자체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화면을 크롭해서 보여주는 형태인 거죠. 짐벌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따단! 이렇게 서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 짐벌이 따라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퀄리티 높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크롭 방식이 아니라서. 그리고 짐벌 방식은 이렇게 컨트롤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트래킹을 만일에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옵션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머리만 이렇게 추적을 할 수도 있고요. 상반신 자체를 추적을 하는 것도 되고 전신을 추적하는 것도 되고 근데 전신은 지금 전신이 보이는 환경이 아니니까 이렇게 앉아있는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것보다 조금 더 뎁스가 있는 환경에서 내가 무슨 교육 같은 걸 한다, 칠판 같은 데다 그런 걸 할 때 나를 트래킹하거나 그런 용도? 아, 칠판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뭐 이것도 있습니다, 이 친구. 오, 이렇게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강의를 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끝자락에다가 지금 제가 조금 많이 작게 뒀는데 조금 더 크게 셋업도 할 수 있는 거죠, 원하는 대로.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데스크 뷰 모드. 이런 느낌으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입니다. 뭐 이런 탁원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데스크 뷰 모드를 하면 이 비율이나 이런 것도 보정을 해가지고 아래로 내리고 알아서 맞춰주는 겁니다. 특히 이 짐벌 형태의 2C 말고 2를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고 2C 같은 경우도 가능하긴 하죠. 데스크 노트북부터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짐벌 형태인 2를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수동으로 뭔가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데스크 노트북을 딱 클릭만 하면 웹캠 자체가 위치가 자동으로 움직여가지고 그냥 데스크 노트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웹캠 하나만 가지고 손캠이나 이런 거를 동시에는 사용 못하지만 전환을 해가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다. 굳이 웹캠을 두 개 달아놓고 막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 방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아, 그리고 그게 됩니다. 만일에 제가 이걸 끄고 한 10초 있으면 웹캠이 아예 슈루룩 하고 그냥 내려가요. 사용할 때는 이렇게 올라오고 사용을 안 할 때는 내려가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는 웹캠 같은 거 해킹을 하거나 아니면 방송 같은 거 실수로 키거나 막 이렇게 사고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옆에 요거 있죠? 옆에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닫혀요. 그냥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2C를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쉽게 전환을 해가면서 쓰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세로 모드도 됩니다. 일단 이게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이게 떨어져서 다른 마운드 같은 것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자석 형태로 기본 스탠드에는 이렇게 달라붙는 형태고요. 기본 스탠드 밑에 4분의 1 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웹캠인데 마치 웹캠이 아니고 액션캠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 방송을 직접 하시거나 이러실 때도 요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다. 뭐 인스타 같은 거. 사실 웹캠이라고 하면은 가격 대비 화질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인 거는 기능적인 부분들, 확대를 이용한 편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짐벌이 달려 있어가지고 뭐 리액션 같은 거 할 때 쓸 수 있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이 짐벌이 달려 있는 형태 같은 경우는 카메라로 구현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깨지지? 밑에 짐벌 달고 심지어 그건 PC랑 연동도 상대적으로 조금 하려면 무슨 부가적인 장비 엄청 많이 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300만 원 막 이렇게 비용을 들여야 이런 좋은 화질에다가 이런 짐벌을 사용할 수 있는 셋업을 할 수가 있는데 웹캠 형태다 보니까 이걸 USB 케이블 하나만 연결해서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가격 자체도 훨씬 더 저렴하게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을 안 드렸는데 이 친구 여기 보시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얘는 요게 터치고 일체형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가 터치거든요. 그 터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트래킹 관련 설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PC로 컨트롤이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건 안 써도 뭐 되지 않을까 싶고 뭐 PC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카메라를 보고 직접 컨트롤해야 된다 이러면은 그런 걸 이용을 해서도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친구 일단 가장 중요한 가격 같은 경우는 얼마냐. 짐벌이 안 달린 2C 모델 같은 경우는 229,000원이고요 여기 짐벌이 달린 모델 같은 경우는 299,000원입니다 요거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쟁 제품들인 4K가 들어가는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20만원에 가까운 가격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이 짐벌까지 달린 경쟁 모델은 그냥 없다시피 합니다. USB 케이블 하나로 카메라랑 짐벌 제어까지 전부 다 진행을 할 수 있고 부피도 작고 가격 자체도 299,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독보적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비해서 뭐 화상회의도 옛날에 비해서 많아지고 뭐 개인 취미로 방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녹화 같은 걸 하고 싶은데 카메라는 사기는 너무 비싸고 웹캠 같은 걸로 하면 좋겠는데 일반적인 웹캠들은 화질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를 약간 올인원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저는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만원을 더 주고 짐벌을 달아서 쓸지 아니면 나는 굳이 짐벌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해서 짐벌을 뺄지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걸 쓸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방송 환경에서 나중에 뭐 눈쟁 PC방 하거나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장착을 해서 셋업을 해두는지 보고 한번 따라해보시거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아, 그러고 보니까 마침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인스타360에서 눈쟁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혜택 하나를 추가로 제공을 해줍니다. 영상 설명이나 댓글에 달려있는 링크로 가셔가지고 제품을 구매를 하시거나 다른 데서 구매를 하셔도 눈쟁이 전용 할인 코드 기입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요 인스타360 2인원 삼각대 요거를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혜택은 10월 8일까지만 제공되니까 그 사이에 구매를 하셔서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